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건 현장과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던 정 씨는 항소심 최종 공판기일에 이번에도 반성하며 새 사람이 돼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유정은 재판 하루 전까지 37차례에 걸쳐 반성문 47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은 구치소에서 정유정의 가족들과의 접견 중 성의를 보이기 위해 억지로라도 반성문을 써야 했다며 경찰 압수수색 전에 자신의 방을 치우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새로 이제 제출된 검찰의 증거가 좀 이번 그 선고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관계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환경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법원을 떠난 정유정. 검찰과 정유정 측은 선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상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유정이 주도 면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정이 범행 전후에 피해자의 집 바로 아래층과 위층에서 승강기를 탔는데 이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했고 치밀한 준비를 거쳐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그동안 20차례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미뤄 범죄의 책임을 정유정에게만 돌릴 수 없다면서 생명을 박탈해야 하는 분명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정은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 정유정 씨와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신가요?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